국격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품격 내지는 한국가의 대외적인 품격이다. 품격의 사전적 의미는 타고난 성품 내지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이다. 양아치의 사전적 의미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전적 의미들이 함께 쓰여지는 일들은 쉽게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일반인이나 하다못해 일부 악덕 기업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가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되지.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이 보여주는 행태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 현지 언론에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진단키트 20만 개를 수입한다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아 그러면 지원을 받는 건가 아니면 수입을 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죠. 조금 지나보니 베트남 최대 민영 기업인 빈그룹이 진단키트의 수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아름아름 알려졌죠. 그래서 역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에서 한국 업체가 진단키트를 직접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관련 문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 유전자 PCR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높지만 원심 분리기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전역에 설치하기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죠. 해서 혈액으로 검사하는 항체 신속 진단 키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고 5분 만에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정확도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심각한 수준의 환자만 가려내는 게 전부인 베트남의 현실에선 PCR 방식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수젠텍이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구체적인 조건과 가격, 품질 증빙 등 모든 내용이 서로 오갔으니 이제 전용기만 보내면 되는 단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현지 정부가 내놓은 답변이 가관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러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보내는 게 어떠냐? 물론 수수료도 거기서 받아라. 는 내용이었다네요. 그들이 제시한 한국 대기업들은 전 세계 누가 들어도 알만한 기업입니다. 거기에 더해 결정타로 그렇게 되면 그들은 베트남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한국의 진단 키트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한국 기업이 사서 베트남에 무상으로 원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단 우리가 직접 말하기는 쪽팔리니까 중간에 네가 그렇게 진행해줘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되네요. 처음에는 이 메시지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싸들고 전용기까지 보내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마당에 베트남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베트남에 대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을 할 줄 모른다는 말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되게 잘하는 줄 아는 해서 그런 행태를 빚곤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 아예 상식 밖의 베트남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최대 투자국이라는 허울 속에서 베트남의 본질을 너무 몰랐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분 역시야 지금 니들이 아니라도 그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의 진단키트는 지금 물량이 없어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순서를 기다려야 해. 뭘 알고 까불어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삼성 베트남 코로나19 방역지원 베트남에 5억 원 기부. 삼성 베트남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측에 100억 동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삼성 베트남 측에 따르면 최주호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은
이날 오전 전 타인 먼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기부 증서를 전달했다. 100억 동 중 70억 동은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에, 나머지 30억 동은 박민성과 타영우 예성에 15억 동씩 전달된다. 삼성 베트남은 이와 함께 베트남 보건부의 코로나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최신형 스마트폰과 대형 TV, 디스플레이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부 증서 전달식에는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도 참석했다.